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에서 부품 제품 조립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18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태성산업에서 세탁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광주지사입니다.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인천지사입니다. 원진재단 부설 원진 녹색병원에서 의료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북부지사입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서천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S1 CRM 주식회사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29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포도트리에서 손톱 관리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8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수산 CSM에서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9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지안유통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9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SW 도로안전주식회사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3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홍성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